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이번 편은 본격적으로 아크로를 고르는 방법과 운영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도 미리 감사합니다. 아크로는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그 전에 컬처, 와인드부터 알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수족관에서 판매되는 아크로는 아쿠아컬처, 마리컬처, 그리고 와일드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아크로 봉달할 때 어떤 것을 봉달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되겠죠. 우선 아쿠아컬처인데 이거는 일단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비싸요. 그리고 비싼 이유는 대부분 성장이 더딥니다. 산호는 이쁘면 일단 비싸요. 그리고 아크로는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홀려서 샀다가 한순간에 홀라당 옷을 벗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쿠아컬처는 보통 오랜 기간 축양된 개체이고 대부분 프렉으로만 판매가 됩니다. 프렉은 어느 정도 어항이 숙성이 되고 나서 구매를 하는 게 좋고요. 큰 개체들보다 작은 사이즈는 작은 스윙에도 금방금방 죽기 때문에 난이도 역시 올라가겠죠. 다만 아쿠아컬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조에서 충양 후에 판매되는 개체이니까 다른 환경에 수조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잘 버텨요. 그래서 초기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덜하긴 하는데 어쨌든 프렉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꼭 구매를 해야 한다면 러더가 많이 퍼져있는 개체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아크로 사용 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익히 들어보신 AEFW라고 불리는 플랫 워밍이겠죠. AEFW는 그냥 직역을 하면 아크라포라 이팅 플랫 웜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플랫 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아크로를 먹는 녀석들인데 한번 번식하기 시작하면 수조 전체에 퍼질 정도로 무섭습니다. 보통 알을 까게 되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TN이 발생된다 라고 하면 꼭 아크로를 꺼내서 TN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TN을 봤는데 이제 주황색점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 제오빗의 뭐 플레본 스탑이라든가 아니면 뭐 셀리퍼트도 있죠. 플레본 엑시트 이런 판매가 되는 제품이 있긴 한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산호가 전멸했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쿠아컬처는 해충에 대한 위험도는 다소 좀 낮은 편이에요. 물론 리스크는 모든 아크로가 다 있기 때문에 검역은 당연히 필수고요. 국내에서는 아쿠아컬처를 볼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비싸기 때문에 수입하기에는 리스크가 꽤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크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월트디즈니 이런 게 아쿠아컬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리컬처인데 보통 수족관에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게 마리컬처인데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컬처들이고 바다에서 축양된 개체들입니다. 바다에서 축양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별의별 생물이 막 들러붙어 있어요. 그 말은 해충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보통 마리컬처를 봉달을 하시면 베이스부터 제거를 많이들 합니다. 베이스에 가장 많이 히치하이커가 붙어있기 때문인데 베이스는 보통 둥근 형태이긴 합니다. 어떤 거는 약간 무른돌로 되어 있는 반면에 시멘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부시는 것도 일이긴 합니다.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손이 바쁜 대신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색은 아무래도 딱히 엄청 좋진 않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발색보다는 일단 빠르게 성장시켜서 판매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발색은 보통 어느 정도 감안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발색은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색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또 다른 재미는 수족관에서 밟던 발색이 아닌 다른 발색이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려면 잘 보고 골라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에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경험이 꽤 있는 리퍼들만 고를 수가 있는데요.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마리컬처의 추천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반반이에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리퍼는 나름 발색을 올리는 재료가 있어서 복권 긁는 느낌이 있는데 초보자는 그냥 전향인 아크로이기도 하고 철저히 검역하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발생될 수가 있어요. 탈락률만 보자면 그냥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일드 개체인데 말 그대로 자연에서 따온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일드는 보통 자연에서 잘라서 갖고 왔기 때문에 잘린 단면이 있고요. 베이스가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락을 통째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락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베이스가 없어요.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만큼 히치하이커가 있을 확률이 현격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검역을 조금은 강력히 해도 무방한데 어쨌든 플랫웜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검역은 필수입니다. 어쨌든 자연에서 직접 가지고 오다 보니까 탈락률은 마리컬처보다 높아요. 보통 자연에서 채집하고 비행기를 타고 수족관에 갔다가 집으로 오면은 출양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겠죠, 아크로가. 그러면은 집에 오자마자 막 옷을 벗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수조에 잘 적응을 하면은 처음부터 발색이 좋아지긴 합니다. 발색은 중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중상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수출하는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쨌든 발색은 마리컬처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와일드 개체는 보통 호주산하고 인도네시아산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오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게 좀 더 저렴하겠죠. 비행기 값이 좀 덜 드니까. 다만 패킹 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히치하이커가 딸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호주산은 패킹을 나름 되게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퇴출 위험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대신 비싸겠죠.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가급적 면으로 봤을 때는 마리컬처보다는 비쌉니다. 다만 사이즈 대비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싼 편이에요. 보통 마리컬처 3-4개 금액이 와일드 1개 가격인데 컬처급 3-4개를 뭉쳐놔도 와일드 사이즈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대비 봤을 때는 와일드가 더 저렴하고요. 물론 요즘은 마리컬처 3-4개 금액이면 사실 와일드 1개 이상 사죠. 보통 요새는 거의 마리컬처 한 2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면 와일드 1개 삽니다. 결론은 와일드가 더 싸요.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은 아쿠아컬처, 아까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거 일단 쳐다보면 안 되고요. 단적인 예로 월트 디즈니 같은 프랙은요 미국 기준에 $215이고요 대략 23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3-4인치 수준의 사이즈인데 대략 한 1.8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23만원인데 국내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23만원이면은 그냥 장비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남는데 그럼 두 가지가 남는데 어항 사이즈에 따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0 이상의 어항은 가급적 와일드가 좋고요. 600 미만의 어항은 마리컬처가 좋긴 하지만 600 미만은 그냥 가급적 아크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600 미만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고수 영역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600 이상에서 와일드 추천드린 이유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랙을 뭐 진짜 한 2, 30개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도 티가 안 나요. 예전에 제가 올린 35큐브 영상에 프랙 보셨죠? 그것만 봐도 프랙이 10개가 넘는데 티가 안 나요. 근데 600어항이 놓으면 어떨까요? 프랙만 사면 진짜 환장합니다 이게. 물론 안정성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마리컬처가 좋긴 해요. 초기 탈락률이 어쨌든 와일드보다는 낮으니까요. 그럼 중수 이상은 프랙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수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매우 희귀하고 종자 보존을 위해서 프랙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 키워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사는 게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정말 취미를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체가 워낙 비싸서 프랙을 구매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그냥 앞으로 와일드 개체가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컬처 수준으로 사이즈를 잘라서 3등분해서 나눠 갖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보통 중수 이상이면요 아크로 가격에 점점 둔감해져요. 저 역시 처음 할 때 10만원 이상의 선호는 진짜 사치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아크로 딱 봤을 때 뭐 2, 30만원이다 그러면 적당하네 딱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무뎌집니다. 아 이게 빨리 고르는 방법하고 운영도 얘기해야 되는데 역시 아크로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 조명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조명은 일단 그냥 비싼 거 사시고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